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오후장, 여기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고 어떤 쪽을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네, 오늘 장 뜨거운 우리 증시, 여기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수급이, 외국계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을 이제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3일 연속 매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도 뭐 지난 수요일 날 자금이 원천이 어디서 들어온다 이야기도 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에, 뭐 미국 시장은 또 강세 다음에 좀 혼전이 나왔습니다만은 ECB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 지표가 좋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은 미국 따라가다가 바지 가랑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유럽이 먼저 단행했다는 것도 하나의 시장에 지금 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고 업종과 섹터는 뭐 매월 돌고 돌리죠. 계속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장단을 100%다 맞춰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월 초순에서 중순, 길어지면 하순인데 6월 달은 실적 발표 공백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지난 5월 장이 약하더라도 잘 나갔던 업종군들은 지금 하락 조정과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요 5월 말까지 뭐 시장 매우 초라했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예, 최대한 매물 압박을 받았는데, 일단은 뭐,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지, 모멘텀이 입고가 되는 주가들은 이 구간이 이제, 네, 이슈가 붙어가지고 가만히 안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단기 화려함도, 예, 터지는 주가들이 나올 거예요. 이번 말이에, 지금 이제 뭐, 두루두루 다갈 수는 없는데, 일단은 섹터 안에 대표 주자들이 지금 탄생되고 있죠? 바이오에서는 뭐, 제가 알케오젠에 대해서는 뭐, 지난 뭐, 수요일,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단발 아니고 지금 이 전망치가 더 세지죠? 그래서 이번 말이 뭐 30만 원 근접하거나 그 근방 에리아까지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뭐 가장 확실하게 지금 선택이 되어졌다가 알겠고, 바이오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 SD팜도 지금 RNA 치료제 물질 승인이 들어지면서 이제 강세 반응이 나왔고, 트렌디가 지금 6월 달에 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뭐 3천당도 트렌디도 잘 살아있네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유한양행. 뭐, 최근에 제가 딱 대표주자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들이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은. 네, 과거는 뭐 신약 개발이 우세인데, 지금 바이오장도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면 쏘겠다. 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업종도 뭐, 일단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14만 원 초에서 16만, 네, 2천 원대까지, 네, 시세 반응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난주가 그래서 반락할 때가 좋은 게 있는데, 반도체도 두루두루 강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간택이 되어 있는 주가들은 이번 말에 수급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네, FST. 최근에 삼성 체인의 PSK 홀딩스, ENF 테크놀로지, 시가겟,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계 수급이 모아지면서 붙는 쪽하고 쉬어가는 쪽이 엄연하게 딱 구분은 될 겁니다. 네, 되는데 이제 6월 초순 중순의 장은 공백기라 했죠. 공백기에 이제 좀 모멘텀이 들어와야 돼요. 2차 전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3일 연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퓨처엔 기준으로 이번 말이 한번 돌아선 다음에 한 30만 원 근방까지는 반응할 여력은 좀 됩니다. 뭐 29에서 30. 네, 실적으로 보면은 퓨처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서 제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뭐 약하지만, 지금 퓨처엠보다는. 네, 하지만은 지금 그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지금 뭐 위에 23만 원 저항대가 있는데, 그 에리아 수준까지는 반응은 할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선택이 되어진 주가들은, 단기 고점을 논한다면은 제가 월요일 정도, 월요일장 봅니다. 근데 월요일까지는, 등락이 있더라도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고, 한마디 상승하고 조금 접고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접고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6월 초순, 중순장에서는, 네, 가격 매력에, 뭐 지금 시장은 기인해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전력기기는 지금 푹 쉬어갑니다. 푹 쉬어가는 과정인데,
예, 일단 뭐 종호마다 먼저 빠진 쪽은 변동이 준데 지금 보니까 제일 늦게 지금 효성중공업 H2현대가 빠지죠. 네, 그래서 여도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매물 소화가 예상되는 자리예요. 네, 이런 점 참고 좀 하셔야 되겠고 실적이 좋으면 또 올라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지금 전력기기만큼 가지도 안 했고 1차 반응 다음에 매물 소화할 때 저는 뭐 역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품도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 실적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이대로 안 죽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지금 여름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선블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선블럭 제품과 관련된 주가들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수요일이 오늘 오히려 저점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선블락 원료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J2K 바이오, 예, 아모레퍼시픽 제공업체고, 그다음에 뭐 선진 뷰티, 예,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실리콘 2는 오히려 원하는 만큼 빠지도 안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너무 안 빠진 게 탈이에요. 워낙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화장품주 지난 화요일 날 깊은 반락을 보였던 이 삼양식품 물론 이거 따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안 죽고 반응하는 거는 이 실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적이 강한 시세들은 다시 살아난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날 기관투자들 없는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에 6월 초순에 있는 자산 먼저 돌리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다시 보겠다. 이게 좀 우세한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동해 유전 관련한 오늘 액트치오사의 브리핑이 있었죠. 브리핑 전에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1차 고점 정도 나오고 다시 매물 소화가 가소공사가 될것 같아요. 다만 이게 시추가 12월이기 때문에 요들도 쉽게 뭐 단번에 끝날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매물 소화가 잘 되면은 6월 중에도 제가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좀 맥이 살아있고 우리가 계속 관심권 내에 둬야 될 종목군들이 꽤나 많네요. 화장품도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다가 이 대형고리 프로젝트, 유전,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도 아직 꺼진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까지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중 전략, 어떤 부분 좀더 강조하시겠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올 달에 뭐 고생하고 하단에 있던 주가를 좀 돌리목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반응이, 제일 뭐 2차 전지가 다수 대중들이 포진된 주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뭐잘 될수록 시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저는 뭐좀더 반등이 좀더 세게 나오길 바라는데, 다만 이게 뭐 지금 제가 추세적으로 이제 뭐 작년 고점을 뚫는 마디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가능성은 좀 낮고, 한 마디 고점을 원하는 자리는 뭐 다음 주 초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네, 소화가 되면은 소화되고 한번더 마디는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2차 전지 보유자들은 고생도 오래 하셨는데, 좀 더, 네, 상승 강화를 노리시는 게 맞아요. 네, 소화되면은 받고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반도체도 지난 5월 말에 소수들 말고는 다 죽어 있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도 지금 오늘 당장은 다시 하이닉스가 또 호의를 드는데, 뭐 삼성전자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올 이제 3분기로 가는 과정에서 좀 작동이 될것 같아요. 실은, 오늘 중과권 대표 주자들은, 중형주들은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요들도 시세는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 뚝뚝 고는 안될것 같고, 소화하면서 갈 거다 생각하세요. 다만 제가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알테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가 더 세다 봐야 되죠. 확실하게 강하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유튜브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판 가격으로 가면 이제 또손 떼버리죠. 대형주라는 거는 신고가 내기가 힘들지 신고가 내면은 대형 전략이 간단하다 했습니다. 돌파하는 날, 그다음 눌림목에서 하면은 수익 날 거다 했는데 이번 말에 이제 신고가 내고 가는 소수 바이오, 보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6월 달은 좀 아스코도 있고 해가지고 뭐 반응하겠죠. 네, 바이오도 6월 한달 바짝 뽑아먹고 나오는 업종입니다. 계속권은 안 되고요. 바이오도 6월 초중순 화려한 미장이 나오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뭐 목표가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은 잘 파시는데 6월 달에 선택된 바이오는 좀더 모시고 가시고요. 화장품은 좀 등락이 있더라도 제가 긍정으로 봅니다. 네, 요조대로 죽을 섹터들이 아니 올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분기도 실적 좋고
지금 6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와도 또 잘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APR도 지금 보니까 조금 좀 뺐다가죠. 하여튼 빠질 때 잘 봐야 이렇게 화장품이고 전력기기는 조금 시간 조율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소화하고 6월에서 7월 간 사이에 또 상승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뭐 보릿고개 넘어가는 자리죠. 네, 초과 조정에서 제가 보기에 저것도 분할 매입이지 한방 매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당장은 6월 달에 간택된 주가들을 최대한 잘 팔고 난 다음에 보셔도 되고 선편입이 됐으면은 차분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동해 유전 가스전 이거는 뭐 일반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좀 사실 뭐 여기서 대응 전략을 안 짜드리고 싶은데 큰 모티브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정부 주도용 사업이 만들어지면은 한 파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시끄럽지 않아 뭐 안 된다고 뭐 시끄러운 이야기 나오죠. 말 많고 탈 많은 집단들은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초과 조정한 다음에 되돌림파가 나오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네. 확인하셔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관들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참고적 사항이고 요 코너에서 제가 다뤄드리긴 힘든데 제가 판단 그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사인을 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전력기기 쪽 여기에서 특히나 전력기기는 꺼진 것 아니야 이제 좀 추세가 꺾였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소화 없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전략 혹은 먼저 사셨던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고요. 그 밖에도 2차전지, 화장품,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유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